그래서 이 1차적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부모의 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제가 아까 무지의 벽이라고 표현했던 그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이 1차적 방해물인데, 아무튼 이 1차적 방해물이 당사자로 하여금 말문을 닫게 만든다.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한다. 자기 속마음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로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변의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편하게 말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자존심 체면의식 때문에 스스로가 말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용기가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문을 열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문을 연다, 이게 달리 말하면 자기 노출인데, 내가 말을 까발리는 거죠. 내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거를 제가 앞에서 했던 말로 또 이야기하자면 병을 자랑하십시오. 병은 자랑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이 자리는 말을 해도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좋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알 고주알 내가 비밀 없이 싹다 다 까발려도 될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자기 노출인데, 자기 노출에 크게 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문을 연다, 자기 노출에. 하나가 자기 방어적인 자기 노출이 있고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이 더 좋겠죠. 자, 여기에서 침습적 반추가 계속 일어날 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는 요거 자체가 내가 털어놔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요게 내가 아침에 눈만 뜨면 번쩍 떠오르는 그 불쾌한 생각들, 이게 털어놔야 되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거를 털어놓는, 요게 자기 노출인데, 이 자기 노출을 하면 자기 노출을 하는데도 다시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고, 자기 노출하고 또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고 자기 노출하고 하는, 요쪽이 자기 방어적 노출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문을 열긴 열었는데 남 탓하고 남의 책임 돌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요게 요렇게 말문이 터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상당수 애들이, 당사자들이 말문이 터지면 이제 부모 원망하는, 특히 엄마 원망하는 쪽으로 말문이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를 오케이,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안에 묵혔던 게, 쌓였던 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도 고름 쭉쭉 짜듯이 이제 쭉 잡아 당겨야 된다는 게,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이래서 해야 된다는 게, 요게 이제 결국 자기 방어적인 이런 자기 노출도 성장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안 하는 것보다는 원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는 게, 원망하는 마음만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입 꾹 닫고 있는 것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해야죠.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화를 말로 표현해야죠.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게 나빠서 그렇지. 근데 물건 집어 던지고 하는 것도 처음에 서툴러 그렇지, 나중에 그게 다 말로, 물건 안 집어 던지고 말로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야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원망하는 소리도, 탓하는 소리도, 비난하는 소리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결국은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로 넘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던 애가 이젠 자기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은 뭐냐? 결국 자기 개방, 자기 공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인데, 자신의 속마음이나 속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과 같은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게 이제 자기
탐색적인 자기 노출인데, 이 자기 탐색적인 자기 노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탓는 거죠. 자기 책임, 자기 탓, 자기 책임, 그 다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탐색적인 자기 노출로 가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탐색을 하고 거기서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수용이 되고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이 갈림길이 되는 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문을 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수용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전환점이거든요. 무너지는 우리가 당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인데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전환점이 수용이에요. 수용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용에 이르는 하나의 지름길,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자, 우리가 나아지기까지 몇 번의 관문이 있어요. 통과해야 될. 그 첫 번째 관문이 있고 그 다음 다음 시간 되면 제가 두 번째 관문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말문을 여는 것. 내 속마음을 남한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거는 당사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가족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 누군가고 그 누군가가 내 주변에 없으면 상담자를 돈 주고라도 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말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이 갈림길이고 이게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노출을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을 가져오고 자기 탐색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게 말을 하면서 남한테 내 속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그 속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기 이해가 촉진이 돼요. 자기 이해가 촉진이 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 더더욱 자신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럼 더더욱 자기 탐색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럼 자기 노출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또 자기 탐색을 더 잘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더 잘하게 되고 자 수용을 하게 되고 해서 그때부터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지식을 결합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현병 쪽에서 이야기하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회복 재기라고 하는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나오는 그게 크게 보니까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더라. 무너지는 과정에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발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결국 수용이라고 하는 거에 이르게 되고 제가 뒤에 여기 그림 제시해놨을 텐데 그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이야기죠.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볼 때는 충격 혼란 단계가 있고 부인 단계가 있고 우울 단계가 있고 분노 단계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 수용 단계가 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환점이 돼서 대응 단계가 오고 권위공호 단계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리커버리에 대한 그러니까 회복 재기에 대한 그 이론이고 이것도 이건 확실한 학술적 근거가 있는데 이건 수많은 회복 수기를 분석해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좋아지는 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세월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간에 이 코스 밟습니다.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약간 무너지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하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라고 봤더니 반추더라. 반추에 침습적 반추가 있고 숙고적 반추가 있는데 침습적 반추 속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침습적 반추만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고통 속에서 못 일어나더라. 그런데 숙고적 단추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일어나더라, 성장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습적 반추가 있고 숙고적 반추가 있는데, 이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가 효과적이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주변에서 잘해줘야 되더라. 따뜻하게 지를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침습적 반추에서, 앞에 보면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침습적 반추에서 숙고적 반추로 넘어가더라.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노출. 이 두 가지야. 자기 스스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이걸 잘 털어놓으면 잘 털어놓을수록 여기에서 숙고적 반추로 넘어가더라.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침습적 반추에서 숙고적 반추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역경을 통한 성장 연구 쪽에 들어가면 너무나 깃이 다 잘 밝혀져 있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죠. 조현병의 회복 과정, 재기 과정, 조현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분야는 분야대로 따로 연구가 되고 놀고 있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학술적인 성과가 벌써 많이 쌓였어요. 역경을 통한 연구 쪽은 역경을 통한 연구 쪽도 따로 연구가 되고 다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현병 환자들의 역경을 통한 성장, 요런 논문은 없어요. 이 두 주제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연구하는 사람은 조현병만 연구하고 있고, 역경 연구하는 사람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탈북자라든지, 탈북자 또는 강간 피해자 또는 뭐 어떤 전쟁에서 어떤 뭐 끔찍한 일들 겪은 사람들, 아무튼 또는 뭐 사업에서 왕창 망해서 부도났던 사람들, 이 역경 쪽 연구하는 사람은 쪽대로 연구하지 쪽 사람들은 조현병 연구 안 해요. 서로 간에 지금 연구 주제도 다르고 서로 간에 쓰는 용어도 달라요. 서로 간에 전문 용어도 다른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봤더니, 아, 결국은 악순환이 돌 때, 그러니까 조현병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돌 때에 일어나는 게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자면 침습적 반추 속에 빠져 있다는 거구나 라고 제가 정리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때부터 숙고적 반추를 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맹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가 환경적 지지. 지지적인 관계. 주변 사람들이 지지적으로 대해주는 것. 또 하나가 자기 노출. 이 두 가지인데, 지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대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막는. 뭐가 지금 못 넘어가게 벽을 치고 있느냐 했을 때 결국 무지, 사회적인 무지, 가족들의 무지, 이것 때문에 잘해준다는 게, 특히나 가족들의 온정주의, 내 딸하는 지한테 잘해준다는 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를 못 크게 하는 건지 모르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 도와준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방해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자면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넘어가게 하려면 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잘 도와줘야 된다. 이게 지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잘 털어놔야 된다. 스스로 이걸 부끄럽게 여겨서 안 털어놓는다. 자존심 상해서 안 털어놓는다. 또는 상대방이 두려워서, 어떻게 혹시 혼내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못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잘 털어놔야 된다. 뭐를 잘 털어놔야 된다? 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환청 털어놔야 되고, 망상 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적 욕구 막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하고 싶은 분노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 분노 이런 거 올라오면 다 털어놔야죠. 그 다음에 불안한 거, 우울한 거 뭐 다 털어놔야죠. 그리고 옛날 지나갔던 기분 나쁜 일들 뭐 다 털어놔야죠. 내 안에
뭐든지 내 안에 불편한 것 다 털어놔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 원리는 똑같이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들도 잘 털어놓는 가족들일수록, 그래서 내가 나를 가볍게 만들면 가볍게 만들수록 결국은 내가 내 탐색을 더 잘하게 되고 가족들도, 그러므로써 내가 당사자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털어놓기가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 말문을 연다는 것, 털어놓는다는 것, 자기 공개라는 것 등등,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하나가 사회적 지지, 또 하나가 이런 자기 노출, 자기 공개. 이 두 가지가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는 거를 갈라지게 만드는 갈림길입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가 잘 되고 자기 노출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수용에 이르게 됩니다는 거예요. 수용에 이르게 되면, 수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너지는 것 과정과 일어서는 것의 갈림길인데, 수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바닥을 차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수용이 되기 전까지 같으면 자기 노출은 했는데, 수용이 되기 전까지 뭐냐면 아직까지 자기 노출은 하고 있지만, 수용이 된다는 거는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속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소리예요. 옛날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자기 노출하면은 옛날 지나갔는 이야기는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들여다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는 막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막 불안해요. 수용이 되기 전까지 내가 환청 들었던 이야기 꺼내면 막 불안하고 등등한데, 결국은 나중에 대해서 자꾸 털어놓고 그래서 자기를 탐색하고 하다 보고 수용이 되면은 나중에 편안해진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 병이 안 나으면 어때? 지금 오늘 현재를 받아들이는, 이게 수용이에요. 아까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과거 속에 산다 했잖아요. 수용이 되게 되면 이제 과거는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 오늘 현재에 살고, 그리고 미래가 이제 더 중요하게, 미래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이야기죠. 자, 요거는 이제 요점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의 종합입니다. 요점 정리하는 의미에서 쭉 읽고만 지나갈게요.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 1. 수용은 전환점입니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랍니다. 두 번째,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경우에도 수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족 본인의 과업입니다. 누구도 이 과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이르려면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입니다.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며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정신건강 시스템,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앞에 제가 누누이 비판한 온정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줍니다.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됩니다.
일곱 번째, 자기 노출이란 말문을 여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용에 이르게 합니다. 여덟 번째,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는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여기까지.